네, 가비아는 그 IT 환경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그룹웨어, 보안, 그리고 도메인 호스팅에 이르는 그 통합적인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중에 클라우드 그룹웨어 하이벅스는 지난 2019년도 국내 그룹웨어 및 메일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사무실 내근 없이 업무를 이제 수행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증가했는데요. 공유오피스나 재택근무 확산과 같은 그 변화는 뭐 전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어왔던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었지만 그 같은 움직임이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비즈니스에서 비대면 업무 수행 방식이 주목받게 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향한 IT 업계의 경쟁이 심화됐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또 고도화되었습니다. 기업의 이제 업무 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어떤 기술과 솔루션을 도입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가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게 됐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기업들이 기존 업무 틀을 갑자기 바꾸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 업체들은 기존 업무 환경의 맥락을 잘 이해해서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방안을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통해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비아가 이제 저희 하이웍스는 이제 가비아에서 제공하는 그룹웨어 서비스인데요. 가비아는 1999년 창립 이후에 도메인 호스팅 업계 1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토탈 IT 비즈니스 전문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업 비즈니스 운영에 꼭 필요한 그룹웨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2008년에 가비아 웹메일을 출시로 시작해서 하이옥스 브랜드를 론칭했고, 이어 메신저, 전자세금계산서, 무제한메일, 뭐 모바일 앱, 전자결제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주 52시간 근태관리, 화상회의와 같은 시대에 한발 앞선 기능을 제공해서 점유율 1위 그룹웨어로 거듭났습니다. 네, 하이옥스는 현재 그 13만 고객사를 보유한 국내 점유율 1위 대표 그룹웨어인데요. 가비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타사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클라우드 그룹웨어를 구축할 수가 있고, 고객이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을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고객은 그 별도 설치나 업데이트 과정 없이 항상 최신 버전의 그룹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 메일, 전자결제, 메신저를 비롯해 그 전자세금계산서, 주 52시간 근태관리, 비즈니스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하이옥스 안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택이나 원격근무에 필요한 화상회의 및 모바일 오피스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자결제, 52시간 근태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기능은 국내 비즈니스 환경과 정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성과를 말씀드리면 가비아가 이제 그룹웨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보안 이런 보안 서비스처럼 비대면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을 적기에 이제 제공한 덕분에 올해만 한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그룹웨어 하이옥스의 경우 2020년 신규 고객 대상 설문에서 화상회의와 같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빠르게 도입해서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그 기업 대상으로 의무화가 되는 주 52시간 근태관리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근태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하이웍스 2021년도 목표는 기업 비즈니스에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이웍스의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해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올해 오픈을 앞둔 그 근태관리, 새로운 근태관리 서비스 시작으로 해서 영업관리 그리고 협업 도구까지 하이웍스 하나로 모든 비즈니스를 이제 해결할 수 있게 솔루션을 확장함과 동시에 그 적극적인 제휴 그리고 API 확대를 통해서 그 ERP를 포함한 고객사가 보유한 솔루션들을 연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업무 플랫폼으로서 진화시킬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뭐 전자생계산서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API를 개선하고 위수탁 역발행 기능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고요. 또 기업 정보를 다루는 그룹웨어인 만큼 보안 관련 기능에 집중해서 보안 기술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조직 내 민감 정보에 대해 사용자별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고요. 특히 메일을 통해 발생하는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능화된 분석 툴을 통해 도입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개별 기업이 원하는 형태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 또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그 시스템들과 간편하게 연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하이웍스가 직접 제공하지 않는 기능도 하이웍스 플랫폼 내에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이웍스는 매우 많은 그 이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단일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능 업데이트나 구조상의 변경 등이 고객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 저희 내부적으로 도입된 DevOps를 고도화하여 빠르게 그러나 안정적인 기능 개선이 가능하도록 개발, 테스트, 배포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또 대규모 업데이트에 앞서 고객이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베타 환경을 제공해서 변경되는 기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피드백도 이제 잘 받아서 실제로는 고객에게 유용한 기능이 탑재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판교 이제 테크노밸리는 저희 이제 가비아를 포함해서 카카오, NHN, 뭐 NC소프트 등 이제 IT의 기술 리더들이 모여 있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테크노밸리 이 거점 비즈니스의 이제 큰 장점이라고 뽑자면 이제 바로 그 기업 간 협력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다양한 정보가 오가기도 하고 서로 자극을 받아서 선의의 경쟁으로 더 나은 제품 개발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비아의 경우에는 자회사들과 함께 판교에 위치해 있어서 사업 그 관련 협의나 업무 협조 등을 직접 만나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IT 업계를 주도하는 이제 핵심 인재들이 그 판교로 몰려들기 때문에 역량 있는 인재 교환이 수시로 막 일어난다는 장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